코레일에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에 근무 중인 인턴들이 회사 측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. 주 20시간만 근무하고 있는데 코레일이 40시간 근무자로 분류하면서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건데요. 코레일은 단순 실수라고 밝혔는데 무려 700여 명이나 주 40시간 근무자로 둔갑시켜 상황이 상황상 석연치 않다는 지적입니다.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주중 20시간 근무하는 김모 씨. 월 30만 원을 받으면서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등을 받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최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. 고용노동부로부터 더 이상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. 제가 취업 성공 프로그램 참여만 추진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. 고용보험이 주 40시간 근무한 곳으로 가입됐다고 나온다면서 제가 참가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좀 황당했어요. 코레일이 인턴들의 근로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려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애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. 취업 성공 패키지 혜택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코레일이 채용형 인턴을 주당 40시간 일하는 사람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된 겁니다. 김 씨는 수정을 요구했지만 코레일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SBS, CNBC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에 나섰습니다. 원래 저희가 20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40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담당자분이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잘못 신청을 하셨대요. 코레일 측은 단순 실수라면서 문제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지만 체험형 단기 인턴을 양질의 일자리로 포장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SBS, CNBC 윤성훈입니다.